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죠. 부르고 나서 유명해졌죠, 그죠? 아니 외모는 진짜 귀엽고 막 이런데 목소리 딱 노래하면 좀 락커 같은 그런 보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진짜 잘 알아. 본능적으로 불렀던 사람이 윤종신 씨가 노래를 같이 불렀던 누구야? 원래 윤종신 씨가 곡을 그래, 만들었고 만들었는데 그걸 부른 사람이 누구야? 가수가 윤종신 씨였어요. 아니 근데 그걸 부른 강승윤이가 이강승윤이야? 강승윤이가 이강승윤이야? 예, 그 강승윤인데. 아 진짜야?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름이 비슷하다 생각했어. 그랬고 아 이게 물어보면 실례인가 아닌가라고. 아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위너로 나왔으니까. 야, 근데 너랑 당구 친 거야? 나 그 승윤인지도 모르고 당구를 친 거야. 아 노야. 팬이었는데. 아니 그 뭐야? 본부장님 우리 한번 노래를 여기서 한번 직접 매를 어필할 수 있는 곡을 여기서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노래. 여심 저격할 수 있는. 최근에 좀 많이 자주 불렀던 곡이 있는데. 어 뭔데 뭔데 빨리. 존 레전드의 All of Me. 아~ 존설이 형 존설. 혹시 노래방 반주 없나요? 아니요 저희가 일 줄 알고 강남이가 기타로 밴드를 불렀고 기타 저기. 밴드 좀 들어오라래. 아, 오늘 이것 때문에 두 분이 머리를 맞춘 겁니다. 네, 네, 네 오늘 맞춰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허스키한 목소리인데도 감미롭지. 아, 본능적으로 한번 더 들어봅시다. 본능적으로. 아니, 우리 탁 본부장님을 위해서 한 곡만 해주세요. 아,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야, 마지막 에서 마지막 에서 아~ 전날 전율 잊지 못해